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 그죠? 비과세 부분.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양도세 다 했잖아, 그죠?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비과세, 여기 마지막이죠, 그죠? 요 부분. 오늘 이제 요 비과세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재산세 할 겁니다. 비과세다, 그죠? 교재는 그 136조 한번 보세요. 136페이지. 그, 예, 양도세, 비과세. 예. 요 비과세 부분 하면 첫째, 그죠? 세 가지죠. 하나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 그죠? 비과세. 응? 그리고 또 하나는 농지, 농지죠. 전답. 농지를 서로 교환했다. 이거 과세 안 합니다. 교환. 알겠죠? 농지 교환 또는 분합. 이건 뭐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분 나누고 합했다 이겁니다. 일부를 떼주고 일부를 합한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우리 왜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으로 넘어가는 재산. 과세 안 하겠다. 이 세 가지. 알겠죠? 여기 이제 핵심이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요거 하나, 2번 같은 경우 딱 기억할 거. 그죠? 분수 하나 기억해야 되지. 몇 분의 뭐? 4분의 1.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고, 종류만 하면 되고, 그죠? 1번, 지금부터 이제 요거, 1번 할 겁니다. 요거, 요 내용, 그죠? 1세대가 1주택, 그 주택과 토지, 부수 토지죠? 그 주택과 부수 토지, 를 2년 이상 보유하고 하면은, 보유 후에 양도하면은, 이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죠? 요 규정이죠. 그죠? 집 한 채를 2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은 과세 안 한다. 근데 여기 이제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금년부터 적용되죠. 2년 보유가 아니고 2년 살아야 된다. 거주. 그 집에 살아야 된다. 그죠? 여기 어디에? 바로, 예? 투기지가 아니라 조정지역. 조정지역은 2년 살아야 된다. 알겠죠? 2년 거주.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1세대, 그 1세대에 대한 기본 요건. 1세대, 1주택, 그 부수 토지, 그 2년 보유에 대한 기본적인 거. 그죠? 이런 거는 막 간단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면 되잖아. 그죠? 공부해 왔던 거니까. 1세대가 뭐냐? 요거는 세대주. 우리 세대주를 거주자 한다 그랬죠. 그죠?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요게 기본 요건이잖아. 그죠? 그 외에 뭐 형제자매는 있어도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혼인하면 1세대인데 혼인 안 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 사람 나이가 몇 세? 30세 이상. 또는, 뭐가 있거나, 직장, 소득이 있거나, 그죠? 소득. 그 다음, 이 사람이 뭐 했거나, 사망. 또는, 살다가, 이혼한 경우. 알겠죠? 요런 경우다. 알았죠? 그죠? 사망, 이혼, 예. 30 소득, 요 경우. 알았죠? 그죠? 요것만 있으면 되지.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서는 또 뭐냐, 주택 하면은, 그죠? 요 주택은 우리가 공부상 용도, 공부상의 주거용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게 용도가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공부상과 사실상의, 우리 공부상과 사실상 용도 같아야 되는데, 틀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죠? 틀린 경우. 공부상에는 요게 지금 주거용인데 실제는 그 건물을 상가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그죠? 반대로
공부상에는 상관돼 이걸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그럼 물어볼 거냐? 물어본다 그랬죠? 그렇죠. 요걸 봅니다. 알겠죠? 요걸 보겠다,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원칙, 요걸. 사회성 용도로, 그죠? 그래,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우리가, 별장이 있죠. 별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이거는 제외입니다. 안 해주겠다. 별장 같은 거. 콘도미니엄 있죠. 요것도 주거용 상호도 이것도 제외. 요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숙소 있잖아. 그죠? 뭐 기숙사 등등 요런 거. 요런 거는 뭐 한다? 제외. 알았죠? 요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 제외한다. 별장이나 콘도 요런 거. 알겠죠? 마트 요런 건 제외한다. 됐죠? 그죠? 요 토지. 부수 토지 나왔다고. 요 토지는 도시 지역 안은 몇 배? 다섯 배까지 바닥 면적에 그죠? 한도죠, 그죠? 밖은 몇 배까지? 열 배까지 비과세죠. 요 한도. 도시 지역 안은 다섯 배. 밖은 열 배까지. 그 다음 2년 보유도 하고 그죠? 2년, 그 집에 2년 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요 조정 지역은 2년 살아야 된다. 자, 여기서 예외 규정이 있죠, 그죠? 여기에 2년 보유의 예외 규정이 있는데,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이런 거는 한번 보면 다 아는 거잖아, 그죠? 예, 이게 다 아는 거고, 자, 요거 시험, 요거 나오는 요거. 2년 보유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더라, 여기에서, 그죠? 특별한 경우 있죠? 몇 년? 5년. 또, 1년. 또, 그렇지. 제한 없다. 요거는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죠? 아무 제한 없다. 무조건 비과세 준다. 그죠? 요거 요 규정 요게 시험에 잘 나와. 요거 요 요런 걸 알아놔야 되지. 그죠? 요런 거. 5년이 뭐더라? 어? 그렇지. 임대주택. 예. 임대주택은 5년 살아야 된다. 알겠죠? 5년 임대주택에 5년 거주했으면은 요거는 2년 보유한 걸로 간주해준다. 알겠죠? 임대주택. 그리고 우리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있잖아. 그죠? 5년 내 양도, 요거는 무슨 주택? 잔존주택. 일부가 수용되고 남아있는 집. 알겠죠? 잔존주택이다. 1년만 살았으면은 2년으로 간주해준다. 그죠? 간주. 그게 뭐더라? 취학. 취학. 그죠? 취학. 학교. 또 근무상 형편, 그죠? 요양, 그리고 뭐 장애 나왔습니다만 학교 폭력, 그리고 재개발로 인한 무슨 주택, 대체 주택, 그죠? 요런 거. 요런 거는 1년만 살았으면은 살고 이사 갈 때 1년 거주하면 된다, 그죠? 제한 없다. 요거는 이민 가는 경우다. 이민, 해외 이민. 그리고 이민 안 가더라도, 그죠? 1년 이상 국외, 외국에 나가는 경우 있죠, 그죠? 국외, 외국에, 뭐 학교라든지 사업상 관계로, 요런 경우도 제한 없다. 집 팔고 나갈 때. 그리고 수용되는 경우도 제한이 없다. 요런 경우는 물론 이민을 떠나고 나서 집을 못 팔았다면 요건 2년 내에 팔면 됩니다. 알겠죠? 2년 내에만 팔면 된다. 알았죠? 여기 제한 없다. 요거? 요거. 요런 거 딱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요 내용하고, 그죠? 5년하고. 알았죠? 그죠? 요 내용. 그 또 하나, 요거 있잖아. 요거 예외. 예? 집이 두 채인데, 그죠? 1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요거. 요 내용. 시험에 나오면 반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 항상 나와요. 요는. 비과세는. 항상 나오는데, 이런 거 나오면 쉽잖아, 그죠?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근데 나오기는 나오지. 근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핵심. 알았죠? 중요한 부분.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요거 좀 정리할게요. 요거, 알겠죠? 집이 두 채인데, 1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정말에서 비과세 주겠다 말이잖아, 그죠? 그죠? 간주해준다. 그 첫째.
이사 갈 때 일시적 2주택, 그죠? 거주 이전. 내가 여기 세종시에 살고 있다가, 응?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간다, 그죠? 이사를 가는데 요 집 팔고 이사를 갈라 그랬는데 요 집 팔기 전에 집을 먼저 사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요걸 먼저 샀다 이겁니다. 취득, 알겠죠? 요 취득했으니까 결국 내 앞으로 집이 두 채잖아, 그죠? 요 집을 몇 년 내에 팔마 되죠? 요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3년이지. 예, 3년 내에만 팔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비과세 주겠다, 그죠? 3년 내에. 그런데 반드시 요 조건은 요 집을 내가 살던 집, 여기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요 집을 살 때는 1년 후에 사야 됩니다. 알겠어? 1년 후에. 1년 후에 사야 된다, 그죠? 알았죠? 1년 후에. 요거 하나, 알겠죠? 요거 하나. 여기서 이제 뭐 조정지역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건 시험 잘 안 나올 겁니다. 이따 우리 잠깐 책 볼 때 잠깐 보면 되고, 그죠? 핵심,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알겠죠? 두 번째, 상속을 받았다, 그죠? 상속.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알겠죠?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집이 두 채 됐다, 그죠? 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되죠? 네? 뭐지? 살던 집이고, 이거. 이걸 팔아야 비과세. 이걸 먼저 팔면은 과세입니다. 알았죠? 그 요거, 아, 상속받아, 요거 살던 집. 요걸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요걸 먼저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준다. 근데 요걸 먼저 양도한다, 그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요거는 2주택으로 봅니다. 2주택. 지금 무슨 말이죠? 과세한다. 알았죠? 요거는 과세. 요거는 뭐하고? 비과세. 알겠죠? 과세, 비과세. 요즘 먼저 팔아야 돼요. 요거, 요거. 물론 이제 팔 때는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 지금 특례니까, 그죠? 1세대가 2년 보유해야 되지. 당연히, 그죠? 2년은 보유해야 됩니다. 알겠죠? 팔 때는. 요 집 2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유해서 해야지. 요거 두 개. 다음, 세 번째. 혼인주택 있죠? 혼인주택. 요 신랑, 신부가 혼인했다, 그죠? 2주택 되었잖아. 집이 두 채. 집을 하나 각각 가지고 있다가 결혼했다, 그죠? 집이 두 채 됐죠. 요거는 우리가 요 둘 중에 하나를 몇 년 내에 팔마 되죠? 5년, 그렇지. 5년 내에만 팔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알겠죠? 그럼 또 하나, 네 번째. 이건 이제 동거복량, 그죠? 복량주택. 부모님하고 합쳤다. 동거복량. 내가 살던 집이 있었고 부모님하고 부모님 연세가 연루해서 세대를 합쳤다. 그럼 내 앞으로 집이 두 채 됐다, 그죠? 이때는 몇 년? 예, 요거는 10년. 10년. 요거는 10년 내에만 팔면은 요거 1주택으로 간주해준다, 그죠? 물론 이제 뭐 부모 연세는 둘 중 하나다, 그죠? 60세. 요 정도? 한마디로 한 4개 정도. 알겠죠? 요거 4개. 요거 4개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우리 이제 농어촌 주택 있잖아요. 시골에, 그죠?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이다, 그죠? 여기 집이 내가 있고 시골에 집이 한 채가 있다, 그죠? 요 집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요 집을 양도하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집이 두 채잖아, 그죠? 근데 요 집을 우리가 취득한 거는 만약에 부모님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상속을 받았거나 농촌에 살다가 농촌을 떠났다, 그죠? 이농주택. 농촌에 살기 위해서 들어간다, 무슨 주택? 비농주택. 요 요건이 뭐냐? 요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요 집 팔았을 때, 요 살던 집을 팔면은, 요 집을 양도하면은,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그럼 요건이 뭐냐?
상속주택은 돌아가신 분, 그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그 집에 몇 년 살았으면 되죠? 5년 거주. 알겠죠? 5년 살면 되고. 이농주택은 그 이농인이, 그 살던 사람이 그 집에 몇 년 살았어야 되죠? 5년 거주. 기농주택은 요거는, 예, 요거는 기농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농지가 있어야 되죠. 농지. 요즘 마당도 해당되고 농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농지하고 마당하고 돼지. 농지는 얼마 이상? 300평, 1000제곱미터 이상. 마당은 얼마 이하? 아이, 660, 200평 이하. 알았죠? 이하면은 된다. 그럼 요 집 팔면은 과세 안 한다. 자, 요 하나만, 요거, 요거 잠깐 보세요. 요 집하고, 요 집하고는 차이점이 있잖아. 그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 집하고, 요 집하고. 기농주택하고 요거하고는 어떤 약간 차이점이 있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 두 개하고 요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차이점. 이건 원래 우리 집이잖아. 요건 요번에 산 거잖아. 그죠? 맞죠? 그죠? 요거는 기농하려고 사는 거고, 이건 원래 살던 집이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뭐, 그죠?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렇죠? 그죠? 우리 집이었고, 요거는 요번에 샀는 집이잖아. 요거 요번에 샀죠? 요 집을 샀을 때는 요거는, 요거 보세요. 요 집일, 기농일 때는 요거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요것만. 이건 관계없다. 이해되죠? 그죠? 요거는 몇 년 내에? 5년 내에. 알겠죠? 기농주택일 경우에는 요거는 5년 내에 팔아야 돼요. 요거는, 이건 왜냐면 이제 집이 두 채 됐잖아요. 사가지고. 그래서 5년 기준을 줬습니다. 5년. 알겠죠? 내가 요거하고 이제 형평을 맞춰버리면 3년 해야 되는데. 맞잖아. 그죠? 요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5년 해서 5년. 조금 봐줬죠. 그죠? 시골이니까. 5년 내. 그, 이것도, 이거하고 형평선을 맞추려고 하면 이게 3년 해야 돼. 이것도 3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요런 쪽을 갖추었을 때는 이제 요거 한 채 봐주겠다, 이 말이고. 요것도 이제 두 채인데, 요거는 이제 원래 샀는 거니. 원래 이건 원래 우리 집이었잖아. 그죠? 안 팔면 관계없지. 이건 이제 세금 이제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문제지.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 문제지. 양도세를 갖다가. 무슨 알겠죠? 그죠? 평생 안 팔면 세금 안 내면 되지. 뭐. 팔았을 때 세금 내잖아, 우리가. 세금, 알겠죠? 요거, 요거, 기능, 몇 년 내에 팔아야 된다? 5년 내에 팔면은 비과세. 5년 후에 팔면은 과세. 그 관계없고, 그, 요것만, 요것만. 5년 내에. 예, 알았죠? 이 정도? 나머지는 요거, 그래, 요거 몇 개 안 되잖아, 그죠? 요거하고 요거. 나머지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기타 등등. 그냥 보면 되고, 알겠죠? 뭐, 시험에, 이거 왜 안 나온단 말이 아니고, 그죠? 나올 확률이 적다, 이겁니다. 자, 책 잠깐 한번 복귀해 보세요. 보세요. 136쪽.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보니까, 137쪽. 예, 거기에도 뭐, 다른 거 없고, 한번 쭉쭉 읽어보세요, 내용은. 알겠죠? 38쪽에 고가주택 알고 있죠? 알고 있고 5번에 보면 다가구주택도 우리 알고 있다고 그죠? 다가구 다가구 그 다가구는 요거 하나 한번 보세요. 다가구 있잖아 그죠? 요런 집이 있는데 요렇게 집이 요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다. 주인이 갑입니다. 갑. 주인 갑이 이 집을 갖다가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 몇 채죠? 여섯 채. 맞죠? 그죠? 여섯 채. 각각 주인이 다르잖아. 그죠? 주인이 다르죠?
여섯째 맞죠?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 몇 채? 한 채로 봅니다. 한 채. 알았죠? 그 가구별로 분양했다 하거든요. 요거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죠? 요거는 무슨 주택이죠? 단독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임대하고 있다, 요거 팔았을 때, 여기 9억이 넘었다, 고가주택입니다. 그렇죠? 단독이니까, 한 채로 본다. 알았죠? 요거 하나 마시면, 요거, 시험에 나면 요거 나와요, 요거, 요거. 문장 읽어보면은, 분양했다 하든지 임대 말이 나오잖아, 그죠? 분양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나온다. 아, 요건 단독이구나. 한 채로 본다. 그래 가면은 다 해결되죠. 그죠? 다음 아래 보유계가 나와 있네요. 그죠? 쭉 읽어보시고 넘기세요. 139쪽. 그것도 내용들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죠? 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외 규정은 요거고. 요 내용, 요 내용. 예외. 알았죠? 다음 뒤로 가서 140쪽. 140조에 바로 1시 2주택이잖아. 그죠? 요거, 요거. 그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잖아, 요거, 요거.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예,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요거, 조정지역은 몇 년? 2년. 이거 알고 있잖아. 그죠? 뭐 한 문제인데, 요거. 조정지역은 2년이더라. 그죠? 됐고. 다음. 141쪽 상속 나와 있고, 그죠? 아래 3번에 동량, 동거복량. 그 다음 2번 넘겨볼까요? 저당담보주택. 이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될 겁니다. 나온 적도 없고, 요거는 장기 저당, 마지막 줄에 보세요. 장기 저당 담보주택은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 왜, 노후에 왜 생활자금 얻기 위해, 빌리기 위해서 집을 담보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 받잖아. 그 주택을 말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거주 보유 제한이 없다. 혼인. 그 다음, 뭐, 지정 문화재, 노후주택 나와 있네, 노후선 주택, 그죠? 그거 하나. 쭉, 제일 아래 보, 제일 아래 보면은 뭐, 경작기간 나왔다. 5년을 그랬죠? 한 3년을 그랬죠? 그죠? 뭐, 경작 나오면 3년입니다. 3년. 그 다음, 뒤로 가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 뒤로 가서. 끝났네요. 그죠?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146쪽.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잖아. 그죠? 알겠죠? 핵심 내용은 요거다. 요거. 알았죠? 요거. 알겠죠? 요거. 요거. 그냥 문장이, 이게 문장이 너무 길어요. 이게. 이게 답을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냐면 이런 말을 이제 말로 해야 되니까 말이 길어지잖아. 그죠? 이게 말이 좀 깁니다. 알겠죠? 요것도 문제 나오면 문제 나오면 말이 좀 긴데 핵심은 요거니까. 응? 핵심은 딱 알고 있으면 되잖아. 쭉 읽다가. 알겠죠? 읽어 보다 보면은 뭐 1세대가 주택을 종주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집을 하나 뭐 취득하여 뭐 이런 말 나오잖아. 그죠? 몇 년 내 하면 말이 좀 길어집니다. 이게. 그래도 뭐 읽어야 되죠. 왜냐면, 그죠? 읽어보면 핵심은 이건데, 뭐. 알겠죠? 다음에 이제 그거 넘겨보세요. 146조에 보면은 농지의 교환과 보냄 나왔죠.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것도 시험에 한 5번인가 6번 나왔죠. 그죠? 나왔는데 전부 4분의 1 이거 말하면 다 답이 나와요. 이거, 이거. 4분의 1 이하. 알겠죠? 이거 이하. 자, 보세요. 요 농지가 있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있고, 갑 농지가 있고, 을도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서로 교환한답니다. 교환. 서로 교환하는데, 갑의 농지는 200만 원짜리고,
을의 농지는 얼마냐? 이 농지는 알겠죠? 160만 원짜리랍니다. 농지가. 값이 똑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값이 다르다. 그죠? 그럼 값이 다를 때 그럼 차이가 생기잖아. 얼마 차이 생겼죠? 이거 차이 얼마죠? 40만 원. 이 농지는 200만 원짜리고 이거는 160만 원짜리라면은 요 농지 주고 요 농지 받았다면 40만 원 값은 농지값 요거 받아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받아야 되고 이 사람 줘야 되지. 요건 받아야 된다는 건 농지를 팔한 거잖아. 양도세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겁니다. 양도세 요거 요거.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요거 차이 생겼잖아. 차이. 그럼 요 규정이 요게 뭐 농지다. 그죠? 규정이 뭐죠? 농지 농지 농지. 집이 아니고 농지다. 그죠? 농지. 농지인 경우다. 이거 농지. 그죠? 요거 큰 쪽. 큰 쪽이 어느 쪽이죠? 여기 크잖아. 요 큰 쪽이 얼마? 4분의 1. 하면 얼마죠? 50. 50 나왔잖아. 50 안 되죠? 요거 비과세. 알겠죠? 그 말이야. 그죠? 그래, 큰 편의 요게 4분의 1 이하면은 요거 이하. 큰 쪽의 4분의 1 이하면은 과세 안 한다. 알겠죠?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시험에 4분의 1 나왔어요. 4분이 아니고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던 게 4분의 1. 답이다. 알았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4분 이하라 하더라도 과세하는 경우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 과세하는 경우. 알겠죠? 언제냐? 3년이 지난 농지. 3년이 지난 농지를 교환하면 이거는 과세하겠답니다. 3년이 지났는 거. 언제로부터 3년이 지났느냐? 이거는 과세하는 경우다. 알겠죠? 이거는 도시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뭐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으면 뭐 농사 안 짓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냐고 그 땅에다가 농사 짓다가 그 농지를 이렇게 교환하는 것은 비과세 안 해주겠답니다. 알겠죠? 또 하나. 환지 예정 지정일로부터. 환지라는 거는 다른 지목으로 바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정말에서 말하면 대지로 지목이 바뀌었는데 이미 그 땅에다가 이 대지로 바뀌면 여기다 뭐 건물을 올리던 거 해야 되잖아. 그죠? 그거 안 하고 여기다가 그냥 농사 짓고 있다가 응? 그 농지를 교환하는 거는 요거는 비과세 안 해 주겠답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아, 다시 자 교환분하면 나왔다. 얼마? 4분의 1 이하. 알겠죠? 그 예외간에 있다. 그죠? 예외. 몇 년이 지나면은 3년이 지난 거는 뭐 한다? 과세한다. 언제로부터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이나 또 하나 환지 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뭐 한다? 과세한다. 알았죠? 그럼 이것도 하면 비과세 끝나잖아요. 여기서 한 문제. 아니면 뭐 두 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응? 요거 알겠죠? 항상 나와요 시험에 매년 여기서, 응? 알았죠, 이제 비과세. 응.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죠? 취득세 우리 했잖아, 그죠? 했고 또 양도세 다 이제 하다가. 요게 지난주에 남았잖아. 그죠? 비과세. 그 양도세 끝났다. 그죠? 이제 뭐 남았죠? 재산세. 하고 나면 다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알겠죠? 잠시 쉬었다 할게요.